오늘은 고양이 발톱을 잘라볼 거예요. 며칠 있으면 고양이 프로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 네 마리 모두 잘라줘 보려고요. 난이도가 제일 낮은 우리 뽀뽀. 발톱을 잘라볼까요?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뽀뽀가 벌써 6.5kg가 됐어요. 세상에. 언제 이렇게 살이 찐 거야? 그래서 이제 다음 사료 새로 사야 될 때부터는 인도어 사료로 바꿔줘 보려고 해요. 칸막이를 해가지고 사료 양을 정해서 주고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. 아무래도 활동량이 없는 집고양이다 보니까 살이 생각보다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인도어 사료를 바꾼다고 해서 살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점점 거대한 똥냥이가 될 것 같아서 아휴 참 고민이네. 뒷발을 잘라보자. 싫어. 그 다음에 미미. 두 번째로 순둥한 우리 미미. Nope. 있어도 발톱 길어 지금. 이거 봐 이걸로 나 핥힐라고. 금방 끝나.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나. 네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 오래 걸리는 거야. 뭐가 빡빡이야. 야 이거 봐 발톱 긴 거 봐. 이거 봐, 발톱 긴 거 봐. 안 아프잖아. 다 했다. 하고 잘했어요. 그 다음, 뽀뽀. 뽀뽀 이리 와. 뽀뽀 이리 와. 낯을 많이 가려서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예쁘게 찍으면 좋겠는데. 이건 끝나요.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오래 걸려. 가만히 있어야 돼. 이제 끝판왕 먼지. 먼지 이리 와. 아, 잘 잘랐으니까 간식 먹고요. 먼지 이리 와봐. 하, 먼지 무서운데. 다 했어. 아, 넵. 먼지야. 금방 끝난다. 아. 너 발톱 진짜 길어. 잠깐만. 야 깨물지 마. 가만 있어. 야 발톱 긴 거 봐. 엄청 길어. 짱 길어. 갈고리 같아. 고양이 발톱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야? 응? 깎아주기도 힘든데.